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투자액 감소하는 1대1로 상반기 투자액 12% 감소,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광역 경제권 구상인 1대1로가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여기에 일대일로의 참가국의 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지금 국제사회의 비판 등으로 일대일로의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투자액 감소는 일대일로 상반기 투자액 12% 감소, 세계 경기 침체 여파입니다. 인도 일간지 프린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해외에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스리랑카, 이집트 등의 상반기 투자 금액은 없거나 제로에 가까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리랑카는 지금 완전히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이제 중국의 투자를 거의 안 받는 상황. 이집트도 지금 중국의 영향권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러시아는 조금 위태위태해요. 그러나 지금 에너지 판매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보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요한 돈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1대1로 사업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총 55억 달러, 지금 약 7조 3,400억 원가량의 차이나 머니를 사우디가 투자를 받으면서 최대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네옴시티. 네옴시티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네옴시티에 대한 투자를 발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우디와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갈등이 있으면서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지금 석유 좀더 파달라, 원유를 더 많이 채굴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거부했죠. 거부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행보를 비슷하게 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란인데, 이란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과 대화를 집중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간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볼 수가 있죠.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대외 투자액은 지난해 상반기 842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6조 500억 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747억 4천만 달러, 약 103조 1,0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억 원가량이나 더 줄었습니다. 지금껏 일대일로 투자비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란 영향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투자를 받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게 된 것이죠. 러시아에 대한 일대일로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1250억 달러, 약 172조 4300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에 대한 투자액은 0원에 가까웠습니다. 0원이었죠. 아예 없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잇따른 경제 제재를 발동을 시켜요. 그래서 시프트까지 지금 탈퇴를 시켰는데,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전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중국을 제재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지금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러 양국은 협력 관계를 심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 감소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상무부 역시 러시아에 대한 투자 지속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투자 지속 의사를 밝힌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요. 끝나게 되면
전후복구라는 게 있는데, 이 전후복구에 한 발을 들어넣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지원을 하고, 러시아에도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아봐야 될 것은 주춤거리는 파키스탄 투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투자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같은 경우는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 국가였죠. 지정학적으로도 중국과 접경적이고, 지금 아라비아해에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한 이란과도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통해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공급받는 주요 루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과다항을 통해서 이란 99년에 조차를 했죠. 99년에 조차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파키스탄을 중국의 하수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인도도 견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과다항과 중국 신장 위구르를 잇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 CPEC은 일대일로 구호상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CPEC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Development Energy Trade Transport Industrial Corridor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러한 과다로항을 통해서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과 연결되는 여기가 신장 위구르 지역인데 신장 위구르 지역과 여기가 과다로항이에요. 아라비안 해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과다로항에서 그리고 여기 이란하고 붙어 있어서 이란하고 지금 과다로항 연결하는 파이프라인도 건설을 하고 철도 라인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인 CPEC 개괄을 보면 지금 2013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국이 파키스탄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99년간 운영권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 회랑 사업을 발표하죠. 이것은 완전히 중국 입장에서의 그 경제 회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다르항과 신장의 가스를 연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 회랑 프로젝트를 보면 중국이 파키스탄에 쏟아받는 총 금액은 70조 원, 그 투자액 중 발전소 21개 설계 비용이 40조, 도로 철도 12조, 그리고 공단 조성, 카라치, 순환 절도 건설 비용이 18조 정도 됩니다. 카라치가 지금 또 다른 항구인데, 과다르와 지금 쌍벽을 이루는 항구라고 지금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CPEC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 진행이 더딘 것은 둘째치고,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대중 채무의 급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측 투자액이 2013년 프로젝트 출범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 1월부터 8월, 9월까지의 CPEC 투자액은 1억 5,49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136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한그 절반 가까운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90만 달러, 약 1,06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것보다도 또 절반이 줄어든 56%에 불과한 것이죠. 인도 싱크탱크인 옵저버 연구재단 연구진에 따르면 중국과 파키스탄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CPEC 프로젝트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사업에 대한 양국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다르항의 개발을 둘러싸고 이 과다르항 주변의 현지 주민들이 항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여기에 중국 기업과 현지 정부 사이에 부패 스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정부를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CPEC 사업이 좌초되는 빌미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 또한 파키스탄 내부에서 중국을 상대로 채무 탕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런데 중국은 채무 탕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조금 기간을 늘려주면 늘려줬지 채무 탕감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중국이 파키스탄의 흥미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이미 과다르항에 대해서 99년 조차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중국의 정책은 뭐냐면 지금 다른 항구 카라치 항구까지 이 조차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과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의 투자를 줄이면서 연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합니다. 이란과 맞붙어 있고, 이란과 지금 신장 위구르 지방과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란에서 들어온 석유, 이란에서 들어온 천연가스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계획 그리고 개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여러 나라, 특히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러한 나라들 그리고 유럽도 이제 중국의 자본을 받지 않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는데 돌파구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을 합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이란 문제 때문에 지금 사우디와 미국이 갈등을 겪게 돼요. 그리고 지금 예멘의 후트반군을 그때 몇년 전에 드론으로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으로 공격했을 때 우리 좀 막아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 유명 기자가 이 사우디 대사관에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 일련의 일들이 사우디와 미국을 지금 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상황이죠. 이 틈을 치고 들어간 것이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지금 네옴시티, 새로운 개발을 하고 있는 네옴시티에 커다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를 이렇듯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대일로가 멈칫하는 사이에 중동에서는 이 일대일로에 뒤늦게 합류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랜 에너지 동맹국이었던 사우디는 최근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고 러시아와 관계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기도 하죠. 2016년 중국은 사우디와의 외교 관계를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국은 2019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군사적 협력에 강화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라는 측면입니다. 지금껏 사우디아라비아는 합동 군사훈련을 누구랑 같이 했냐? 미국과 같이 했어요. 실제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보호해 주는 것도 미국 해군입니다. 이렇듯 미국과 같이 협력을 했었던 경제적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협력을 했었던 미국이 이제 점차적으로 멀어지면서 군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중국이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우디는 지난해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처도 됐습니다. 이미 이란에 대해서도 최대 공급처가 된 지금 중국이 사우디에도 최대 원유 공급처가 된 것이죠. 최대 수입국이 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사우디 투자액은 55억 달러, 약 7조 5,8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46억 달러, 6조 3,400억 원은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투입되고 있죠. 지금 홍콩 매체인 아시아 타임즈는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유가 급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삐걱거리자 중국이 이 틈을 타서 중동에서의 위상을 높이려 일대일로를 통해서 사우디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미 그 사우디와 미국이 관계가 벌어진 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들게 됐고 이번에 러시아가 강력하게 지금 석유나 천연가스 문제를 가지고 이런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것도 OPEC 플러스라는 이러한 협약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 해도 사우디와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관계.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로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나빠진 상황으로 변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와 관계가 더욱더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란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은 사우디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중국과 러시아 편으로 조금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군사 무기에 대한 실험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하면 사우디가 다시 미국 편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사우디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미국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특히 네옴시티를 통해서, 왜냐하면 건설 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그렇고, 한국이 훨씬 기술이 좋고, 여기에 미국의 기술력까지 접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중동 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